참, 살다 보니까 그런 날도 오네요. 유명한 이 바디빌더 분들과 같은 무대에서 스피칭을 하게 될지 몰랐네요. 올 한 해 제일 뜻깊었던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몇 주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예고했던 대로 어슬레틱 토크 콘서트라는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인 팬미팅 같은 느낌의 자리를 가져봤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보디빌딩계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레전드 분들과 함께 했네요. 행사 전에 근데 재밌게도 다 된 밥에 김승현 뿌리기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뭐 엄청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김승현이라는 게 제가 될지 조미료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니까 저는 그냥 가서 조미료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갔다 왔죠. 네, 안녕하세요. 보도관 개집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봉 구민회관에 왔고요. 여기서 어슬레틱 토크 콘서트라고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IFA 프로 선수들과 저와 같은 또 크리에이터인 권혁님, 그리고 안드레 러시, 아이리스 카일, 히데타다 야마기 씨, 이승철 선수, 이렇게 여섯 명이 진행하는 행사고요. 제가 여기 감히 또 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된 밥에 김승현 뿌렸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오늘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대기실인데 저는 아시다시피 아이라서 인사 나누긴 했는데 나누고 훌랑 도망왔어요. 쑥스러워서 곧 들어가겠습니다. 뭐 저를 아시든지 모르든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치 못하게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트래킹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운동을 하는 거를 일단은 다 트래킹을 하세요. 그러면 평균을 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각 부위별로 몇 세트를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몇 세트 몇 개씩 무게 뭐 이렇게 뭐 대충이라도 그 이스라텔 박사라는 아주 저명한 바디빌딩의 권위 있는 박사가 있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부위당 20세트 근처면 성장된대요. 일주일에. 근데 대부분은 한 번에 20세트 이상 하시죠. 그런 분들한테 되게 적을 수도 있는데 20세트에서 30세트 근처면 회복하면서 성장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워밍업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유효한 세트를 얘기하는 나한테 실질적으로 강도 있게 딱 꽂히는 그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8, 30세트 정도 일주일에 하시면 충분히 성장이 되니까 그러면서도 빈도가 2회 이상 권장 3회까지 되는 게 중요해서 분할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각 부위별로 주에 최소 두 번씩 몇 세트를 채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분할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드는 주범이에요. 오늘 그리고 스케줄 일주일 봤을 때 만약에 하체를 이번 주에 못할 것 같으면 오늘 해야죠. 그러면 오늘 가슴 한다고 하체 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 하시면서 그 볼륨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빈도를 늘려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하십시오. 닭이랑 망고를 같이 먹는 맛인데? 근데 맛이 없는 건 아니야. 비린 향도 별로 안 나고. 그게 아쉽던데? 그걸로 쪽쪽 빨았을 때 닭 가루가 몇 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완벽히 섞지 못하는 것 같아.
맞아.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남았어. 단백질 22g인데 내가 볼 땐 지금 15g밖에 못 먹은 거란 말이야. 네, 모든 일정 마치고 왔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숙소로 왔고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강연을 처음 한 건 아니지만 되게 다양한 선수들,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이 보디빌딩 팬분들을 모셔두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한 게 뜻깊었던 것 같고, 내일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네, 얼른 자겠습니다. 오늘은 서플라이 루트라는 곳에 왔습니다. 행사가 있어가지고 시현 씨 만나러 왔어요. 안 계신가? 아직 시현 씨가 아직 안 왔다 그래가지고 혼자 구경 좀 하고 있을 거예요. 나오는 매끈한 정말 여기가 헤이스트 헬리넷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뻐요. 검정색 이뻐요. 네. 딱 이런 착장 이쁜데? 이렇게 착장 입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스쿼트 할 때 신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운동할 때 딱. 사실 그냥 큰 거는 스타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쿼트 할 때 너무 좋은 신발. 오늘 유진 선수랑 운동하러 맞습니다, 방금. 와, 둘, 넷, 여덟. 와, 조심하세요, 형님. 내려올 때. 와, 네. 넷. 버스 시간 때문에 급하게 이유진 선수랑 헤어지고 저는 빨리 버스 타러 갔어요. 다행히 고속버스 타면 가까워가지고 뛰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광고 때문이 아니라 이거 오늘 같은 날이 진짜 딱이다. 밥 먹을 때는 없고 이거 빨리 먹을게요. 행사 중에 이 셀피 타임이 있었습니다. 와주신 팬분들이랑 이렇게 셀카를 찍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사진을 찍고 사인도 해드리고 이랬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멤버십 회원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구찌님이 지금 딱 기억이 나가지고 이구찌님 반가웠습니다. 그 외에도 네, 많은 또 분들이 또 저를 보러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실존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주하니까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또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고 함께 호흡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달랐어요. 뭐 누구도 대표한다고 얘기해 준 건 아니지만 저 혼자 내추럴 보디빌딩을 약간 대표한다는 느낌으로 다녀와서인지 몰라도 뭔가 더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뭐 약간 서름이랄까요? 내추럴 보디빌딩이 주목받지 못하고 좀 더 비아냥도 많이 듣고 폄훼되기도 하고 뭐 괄시받고 멸시받고 이랬던 시절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물 보디빌딩도 마찬가지로 겪는 거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 모든 사실 인기와 재화 이런 걸 균등하게 비교해 본다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내추럴 보디빌더들과 비내추럴 보디빌더들 간의 격차는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불러주신 분들, 저를 불러주신 분들 그리고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제일 뜻깊었던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